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. 오늘 뉴스 현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 상황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. 네, 검찰은 어제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현장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 전정원 기자, 방금 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죠? 네, 그렇습니다.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습니다.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 1일 체포된 이후 연이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.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의 배임 혐의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의 뜰 주주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러한 수익 구조를 설계해준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11억여 원을 받는 등 거액의 금품을 보장받은 게 아닌지 추궁하고 있습니다.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의도를 갖고 배당 구조를 설계한 건 아니라며 11억여 원도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. 검찰은 오늘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 도계공에서 근무했던 정모 변호사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유 전 본부장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.